치킨 텐더. 이거 맛있어, 이거. 이게 머스터드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점주분도 좀 보내주고 그러라고요, 형님? 알겠습니다. 요거 찍어 먹을게요. 하얀색. 이거 뭐라 그러지? 무슨 소스지? 이게 더 맛있네. 이 하얀 게 맛있네. 아, 잡밥이 왜 그래? 내일 절 가는 사람, 부처님 오시는 날인데. 어, 많이 가네? 원래 내일 같은 날이 그 가는 게 정석인가? 불금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가는구나. 아, 정석이에요? 그렇구나. 야, 예수님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지. 맞죠? 아니, 그거, 아니, 그러니까, 부처님, 그러니까, 불교는 그 부처님 오신 날이고, 교회는 크리스마스가 그거잖아. 서로 하나씩 그거잖아. 맞죠? 근데 부처님 오신 날도 이틀 쉬어? 왜냐면 크리스마스는 이브랑 합쳐서 이틀 쉬잖아요. 이불 안 쉬는구나. 왜안 쉬지? 나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이분 날쉰거 같은데? 이분 쉬잖아. 요즘 세상 바뀌었나? 내 어렸을 때 쉬었던 거 같은데? 아니, 아무튼 뭐 부처님 오신 날이랑 크리스마스랑 그렇게 서로 하나씩 큰 행사잖아, 맞지? 나 근데 그게 신기하다. 아, 그러면 혹시 부처님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적으로 같은 날에 행사하는 거잖아. 부처님 오시는 날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야? 미국에서도 그러면 그 불교 믿는 사람들은 저 그날 쉬어? 아,
아니 근데 예수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부처님은 별로 안 유명한가 보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도로 따지면? 아니 진짜로 종교 견드는 게 아니라 아니 맞잖아 미국 같이 큰 나라가 불교 없는데 우리 그 거긴 그 뭐야 예수님 그거 많이 믿잖아 인도 가면 사형이라고? 아니 나도 불교 사람인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저 불교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아니 그 교회랑 불교랑 또그 다른 그뭐 그런 그그 다른 종족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뭐, 그 새로운 거 있나? 아이, 뭐, 얘기를 내가 뭐, 민감한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때? 아, 뭐, 다른 거 있냐? 그런 거지. 대충 알아들어. 알라신? 그래, 거기, 그거는 뭐예요? 어느 나라가 믿는 그거예요? 알라신? 이슬람? 통일교 알죠, 형님? 통일교. 통일교가 그거잖아요. 북한이랑 관련돼 있는 거. 아, 매워가지고 이것도 먹기가 끔찍하네. 매워. 삼성 요소하라. 아유, 통일교 장난이지. 통일교 그거잖아요. 통일교가 그거잖아요. 결혼 막 그거. 거기서 뭐 정해준 대로 해야 되고, 그거. 왜 이렇게 매워? 적당히 맵게 해놨어야지. 뭐 마늘 뭐 청양고추 뭐 이런 거 이상한 거다 넣었네 이거. 아우. 보성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떨어질 때 됐잖아. 근데 게임도 안 되는데 여태까지 진짜 잘한 거지. 민철이? 민철이 원래 잘해. 민철이 우승할걸? 난 이번 시즌 민철이 우승 봐. 시즌 1의 김윤중 우승처럼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너네들 다 자꾸 나 우습게 보는데 너네들이 그렇게 재밌게 보는 ASL 우승자가 그게 바로 나야. 또 조선이 나오네. 또 빈집털이 씨발. 또 조선이. 아 그놈의 빈집털이 씨발 무슨 뭐 리그 나 혼자 출전했냐? 피자 이거 피자 샵 거예요. 피자 샵. 성현이한테 감사하자고. 그래서 성현이한테 일부러 스폰복 많이 줘주잖아. 그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 그 말 아직도 생각나네. 이 말 맨날 하는데 결승은 이미 조기에서 정해져 있는 상태고 성현이 나랑 이제 경기 끝났어. 이제 삼겹살 이제 먹으려고 할 때 갑자기 형 우승 축하드려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기석이랑 형 우승 축하드려요 하면서 약간 어? 멋쩍은 표정으로 그때 그리고 성현이가 기석이한테 진짜 셌거든. 거의 한 둘이 거의 천적관계? 11판 하면은 성현이가 한 판 질까 말까 그래가지고 성현이가 만약에 나 이겼으면 무조건 우승이었는데 근데 성현이가 그때 너무 잘했다. 시즌1 우승하고 족구 울었냐고. 아이 안 울었어. 세상에 무조건은 없다. 네가 우승하는 것처럼 세상에 무조건은 없는데 딱 한 놈 예외가 있는 것 같아. 이영우 이번 시즌 걔를 누가 막을까. 택신 아니야 택신은 질 수도 있어. 재욱이 형? 재욱이 형한테 미안하지만 재욱이 형은 못해. 센 놈들이 너무 많아. 재욱이 형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미친 놈들이 너무 많아. 실력적으로 너무 잘해. 그리고 맷발도 존나 커요. 1호 세트 8강전인데 1호 세트 안드로메다 걸린다? 응 졌어. 거기다 중간에 아웃사이더의 서키까지 있어. 그나마 해볼맵은 카멜롯인데 어? 카멜롯도 저거가 할만해. 근데 아웃사이더 플러스 안드로메다는 제가 딱 많이 떨어진 입장에서 전 시즌 1 우승자의 시선으로 딱 봤을 때 리그가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 리그가 공평하지 못하다.
아, 나 솔직히 탈락한 거 나는 상관없고. 외근님 별풍선 100개. 아이고 우리 쿠쿠외근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쿠쿠외구 형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윤종 누구한테 떨어졌어? 장윤철 누구한테 떨어졌어? 여러분들. 장윤철 영환이한테 졌죠. 아웃사이더. 에? 정윤종은 누구한테 졌어? 정윤종이 누구한테 졌지? 조일장 아웃사이더지. 김현중은 김민철 아웃사이더. 이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예요, 피해자. 넌 예외야 새끼야. 왜 민철이랑 비빌라고 하냐고? 나 빼고 말할게 그러면. 그만 얘기하자. 이미 다 지나갔는데. 야, 내가 밀고 있는 토스 3인방이 있잖아 형들. 얘네들이 김태경 만약에 나중에 이제 그 군대 가면 아프리카 토스들을 그 토스 자리 먹을 거다. 정윤종, 장윤철, 변현재 셋 다 떨어졌어요. 아웃사이더 때문에. 다음 시즌 영웅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 저 새끼는 저걸 몇 번, 몇십 번을 치고 있냐? 잘하겠지, 영웅 형이면 이 새끼야! 너네들이 원하는 말 이거 아니야? 갑자기 윤중이 요새 씨발 별도 안 터지고 존나 힘들어 죽겠네. 영웅 형까지 왔을 때 너 완전 개 병신 되겠네? 시청자도 안 나오고 그냥 별도 안 터지겠네? 병신 윤중아 잘 가라? 이거잖아! 제라툴 님 별풍선 27개 감사합니다. 아, 인정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인정개 쏘실 때는 두 번 연속으로 쏘세요. 인정 인정대로. 보성이 막 오지게 터지고 있어. 유로풍? DJ 최한이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아, 최한이님 11개 감사.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BJ분이시라고? 아, 손가락 지금 기름 묻어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 너네들이 들어가줘. 아, 진짜로. 아,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네들은 뭐 여자, 성별 여자면 다 이쁘잖아. 프리용님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점순이야? 팬가입만 하면 점순이야? 보성이 12,000개 터졌어? 나도 좀 싸줘라. 내일 대구 가야 돼.
아 진짜 윤주희만 점순이는 한 명밖에 없어. 그래 민지밖에 없어. 민지가 진짜 점순이야. 걔는 뭐 유튜브 편집하고 남의 이제 봉준이 방송 안 하고 그럼 내 방송 맨날 보니까 그밖에 없어. 아 울트라야 좀 졸로 좀아 남자끼리 얘기하는데 왜 일하고 있는데 여자 껴드는 거 아니야. 자라 잘시간이다. 아 남자 가고 상하게 진짜 씨. 모션만 때리면 여자는 때리면 안 되고 모션 정도만 야잇! 자 바로 깨기 아예 하니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 좋아하시는구나 이거 마지막으로 먹을게요. 갑자기 입맛 떨어졌어요. 1004YOU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천사윤님 10개 감사합니다. 저거 해설해야 돼, 씨발! 제발 내손 씻고 올 때만 제발!